자, 이제 저희가 파트 다섯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도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볼 건데, 일단 어디를 좀볼 거냐면, 제가 표를 좀 하나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설명을 한번 듣고 하니까 어때요? 확실히 빠르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물론 학습이 다 되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그 4번 문제예요. 111페이지에 4번에 나와 있는 해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 기본적으로 10층 이하죠. 그 10층 이하이면 1층부터 10층까지입니다. 얘네들은 바닥 면적이 얼마냐면, 이 우리가 방화구역을 나눌 때 보면은 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해간다는 얘기는 10층 이하이면 기준이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내가 되게끔 해야 되니까요. 근데 11층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확 줄어요. 5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가 되는데, 만약에 내장재가 불연재다? 그럼 500제곱미터가 되는데, 보통은 11층 이상인 건물은 내장재가 불연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200에 5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하고 5니까 뭐1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 5, 10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00과 500이 되는 건데, 또 기본적으로 만약에 11층이 넘어가거나 10층 이하라고 하더라도 6층 이상인 건물에는 뭐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쿨러 설비가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 뭐 물분무등 소화 설비 같은 게 있겠죠? 이거를 실시했다면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준다? 곱하기 3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또 밑에 이제 층별일 때는 매 층마다 구획을 하는데, 지하 1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는 건데, 뭐 층별 구획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화 구획은 층별로 하되 면적별로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번 문제로 가셔가지고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딱 문제를 받아보시면 차근차근 하세요.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된, 자, 곱하기 3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면적 2500제곱미터인 8층. 자, 8층은 10층 이하니까 기준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곱하기 3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3을 해주니까 얼마죠? 3000제곱미터가 하나의 발음 났네. 방화구에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500제곱미터니까 3000제곱미터 안 넘죠? 그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방화구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이제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10층 이하잖아요. 10층 이하의 층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10층 이하는 10층 이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한다 그랬어요. 8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는 거, 2번도 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라서. 안 체크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맞는 얘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하는 매 층마다 구획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매 층마다 구획하는 건 지상층이건 지하층이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층마다 구획하는 거 맞아요. 자, 여기 부터 잘 보세요. 16층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전제 조건 이거예요. 당연히 돼 있는 거예요. 내장재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럼 11층부터는 따져야 돼요. 200제곱미터인데 이게 내장재가 불연재료로 돼 있으면 얼마로 증가한다 그랬죠? 500제곱미터로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500제곱미터가 일단 기준이 되는 건데, 사실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이대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16층은 10개니까, 자, 2000제곱미터를 뭘로 나눠주죠? 500제곱미터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스프링쿨러가 없으니까 그냥 푸는 겁니다. 그럼 500제곱미터 나눠줘서 얼마 됩니까? 10개가 아니라 4개의 방어구역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뭘 노린 거냐면, 이게 불연재료로 돼 있으면 200에서 500으로 바뀌는데, 그냥 200으로 푸신 분들은 10개라고 나올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장재가 불연재료냐,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느냐. 근데 보통은 내장재가 불연재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것입니다.